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포토샵 생성형 AI 기능별로 추천 활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생성형 채우기입니다. 생성형 채우기는 원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지우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로 해당 영역을 변경해보세요. 만약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프롬프트를 그대로 두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같은 프롬프트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.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비눗방울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더해보세요. 이 효과도 생성형 채우기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. 원하는 영역을 지정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보세요. 두 번째는 배경 제거와 배경 생성 기능입니다. 배경 제거를 선택하면 바로 배경만 삭제되고 배경 생성으로 지워진 배경만 다시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생성형 확장 기능입니다. 세로형 이미지를 가로형으로 넓히고 싶을 때 부족한 사진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. 먼저 아트보드를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빈 영역을 선택해주세요. 이 빈 공간을 생성형 채우기로 바로 생성해주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. 상상 속의 이미지를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.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콘텐츠 유형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. 더 많은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같은 프롬프트에서 생성 버튼만 눌러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.